안녕하십니까.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토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난데없이 왜 토끼냐. 그래서 그냥 난데없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마사지사하고 1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몸이 좀 이렇게 토끼형이었어요. 몸이 몸통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런 얼굴도 이렇게 수염은 이렇게 또 수염은 길고 얼굴이 약간 홀쭉하면서 토끼가 토끼 얼굴이 약간 이렇게 홀쭉해지고 그 딱 보니까 토끼상이에요. 저는 얼굴이 무슨 상 같습니까? 저는요 고양이 상입니다. 제 얼굴은 그 친구가 이제 토끼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마사지 같이 하자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고서는 같이 마사지를 한 1-2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집으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토끼를 그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보안용으로 기르는 거죠. 그렇게 기르는데 토끼가 병에 걸렸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 털이 다 빠졌더라고 이거. 근데 막 지극정성이 거기서 맨날 뭐 약을 그렇게 발라줘. 근데 저는 뭐 자연주의라서 약 같은 걸 신뢰를 안 하거든요. 아이고 저까지 그 뭐 약 발라서 뭐가 낫게. 토끼 털 빠진 거 엄청 흉하더라고. 와, 괴물 같아. 짐승들은요 이 털이 없어도 완전 괴물이야. 근데 그걸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더니 진짜 싹 났어. 이게 털이 싹 났고 너무 이뻐졌더라고 토끼가. 그래가지고 야 자기가 뭐 의대를 뭐 1년을 다녔다느니 어쩌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구라가 많아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만 이게 저기 자기 집 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대. 그러면서 옥상에다가 토끼를 기르겠다고 허락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이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사는 집은 요만하더라도 옥상은 이만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토끼 두 마리를 풀어놓고 거기다가 막 그냥 풀 같은 것만 갖다 놓고 토끼가 통을 얼마나 씁니까? 가보니까 거기 이제 막 똥밭이야. 막 그냥 똥이 가득 찼어. 근데 거기서 토끼하고 뛰고 막 그냥 토끼가 또 달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거기 뱅뱅 돌고 막 아주 신났어. 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왔어. 이제 왔는데 또 그 토끼를 가지고 온 거지. 자기가 기르던 토끼 두 마리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베란다에서 기르겠다고 이제 아파트 보면 베란다가 얼마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르게 이제 그 했는데 토끼가 자꾸 이제 침투하는 거야. 방으로 침투하면서 방에 막 똥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제 막 그러죠. 토끼 똥은 이제 지저분하진 않아요.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똥글똥글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 토끼 똥. 막 그렇긴 한데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토끼가 씹는 습관이 있어요. 아작아작 뭔데 씹어. 그래서 보면 이 전선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씹어 먹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인터넷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토끼가 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토끼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어떻게 됐더라? 한 마리를 누구 갖다 줬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만 남았어요. 한 마리만 남았는데 와, 이 토끼가 방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문을 닫아놔야 돼. 항상 문을 닫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거기다가 이제 가림막을 딱 설치를 한 거예요. 이만큼 높게 이만큼 설치를. 근데 그걸 보면은 그걸 갖다 뛰어넘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더 높게 설치하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가끔가다 똥 치우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안에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면요 확 물어요. 발가락을 확 물어 토끼가. 와, 그래서 토끼는 다 순하고 착한 줄 아는데 이건 뭐 토끼는 이 토끼 뭐 주인을 따르지도 않고 성질이 좀 더러워. 토끼가 주인 안 따르지 와서 물지 뭐 이러니까 이게 토끼는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는 거예요.
똥 많이 싸지 뭐 이런 이쁘긴 이쁘잖아. 뭐 먹는 거 그런 거 먹고 눈이 그냥 똥그래가지고 이쁘긴 이쁘잖아. 근데 성격은 보기가 좀 지랄맞아. 좀 이상해. 그 사람하고 보면 성격이 안 맞는 거. 그랬는데 어느 날 토끼를 또 사왔어 얘가. 근데 토끼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정말 이 지금 근데 개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둥이가 튀어나온 개가 있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납작한 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토끼가 그렇게 생겼어. 찐코같이 생겼어요. 코가 푹 들어가가지고 동그래가지고 진짜 애완용 토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토끼보다 다 커도 좀 작대. 그래서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토끼장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큰 토끼는 베란다에 키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큰 토끼가 이 작은 토끼를 물은 거야. 이거 물어가지고 코에 이게 상처가 났어. 피를 흘린 거야. 그래가지고 토끼는 감염이 될 수가 있대나. 걔가 토끼 또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여기다 또 연고를 이렇게 바르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마사지를 막 하고 있는데 걔가 문을 벌컥 열더니 그냥 이름까지 젖었거든요. 토미라고. 토미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물었는데 또 자꾸 이제 물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염이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죽었어 토끼가.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 묶고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이제 그렇게 뭐 좀 1년에 살다가 2년 정도 있었어요. 있다가 보내고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한 좀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로드샵을 얻으려고. 서울에서는 로드샵 차리기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던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처음에 갔던 데가 수안보였어요. 수안보는 완전히 거기가 숲속이에요. 온천 지역이라 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완전 천연 자연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보니까 뭐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뭐 상추도 길러 먹어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딱히 이제 제가 뭐 텃밭이 있는 거 텃밭이 조그맣게 있긴 있었으니까 조금 길러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처음에는 호텔에 있다가 온천 호텔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로드샵을 찾았는데 거기는 이제 텃밭이 없었어요. 그 1층에 텃밭이 있긴 있었는데 그 1층 집 텃밭이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텃밭이야. 저기다가 토끼 한 마리 기르면 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수원보에 월세가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인데 5만 원 깎아서 이제 45만 원에 입주를 했었어요. 엄청 넓었어요. 1층에는 식당이었고 2층은 그 상가였는데 태권도장이었고요. 그 태권도장이 얼마나 넓었냐면 정말 그 학원이었으니까 마사지 베드를 4개를 놓고 그 옆에 그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 옆에서 마라톤을 비 오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마라톤을 했다니까. 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넓으니까 막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지 전기세 많이 들어가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그만한 방이 또 있는데 그 방에 세 개가 또 있어. 와, 그러니까 그게 45만 원이니까 난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게 싼 게 아니야. 왜냐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넓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노는 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방에 노니까 여기다가 그냥 차라리 방에다가 토끼를 기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끼를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시장에서 토끼를 팔아요. 서울에서는 토끼 파는 데가 없죠. 근데 거기는 이제 충주 시내를 가면 재래시장 있잖아요. 서울에도 재래시장이 많은데 누가 서울에서 재래시장에 닭 팔고 토끼 팔고 그런 데가 있네. 근데 거기는 충주는 그런 거 파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충주라는 데가 무슨 뭐 옛날 시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즘에 시골이라는 게 없어요. 다 개발이 돼가지고 다 아파트. 서울하고 똑같아. 편의점 있고 영화관 다 똑같은데 재래시장은 토끼를 파는 거지. 닭도 팔고 막 생닭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 두 마리를 샀어. 저기 봉투 있잖아요.
설물점에서 파는 그 돼지 새끼를 거기다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토끼가 보니까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 이상하게. 식용으로 파는 거 같아. 그래가 길쭉하기만 하고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두 마리를 들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는데 그 버스 타는데도 마찬가지 서울하고 똑같은 로데오 거리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는데 토끼를 들고 탄 거예요. 근데 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토끼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네. 토끼가 막 봉투 안에서 막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네.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막 그런 거. 아, 한마디도 못 짚었어.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토끼를 들고 와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작은 방에다가 이제 토끼를 풀어놓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 천연 환경에 그런 걸 살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모래를 강가 근처에 가면 모래도 많이 있어요. 그 모래를 이제 퍼가지고 달구에다 막 실어가지고 바닥에다 모래를 많이 까고 보통 막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미친 짓이지. 방에다가 그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토끼를 놓으면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계속 그 오줌하고 똥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뒷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그 예감을 하고 있었지만 뒷일을 둘째치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상하게. 그래서 안 될 걸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모래를 쫙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 마리를 놓고 나뭇잎 같은 걸 이제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르는데 다음 날 이제 딱 보니까 토끼똥이 이렇게 막 거기 쌓인 거지, 토끼똥이. 근데 이 토끼똥이 밑으로 들어가, 이게. 예, 모래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좀 없어지더라고, 약간은. 겉에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줌도 싸고 막 이랬는데 이 토끼똥도 그렇지만 토끼 오줌도 냄새가 안 나요. 사람 오줌하고, 사람은 이제 고기를 먹고 육식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지. 토끼는 초식이 동물이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토끼 오줌 똥 냄새가, 이,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그 숲속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톤치드 향기가 확 나잖아요. 예? 피톤치드. 숲속을 들어가면 그 숲속의 향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 향기하고 똑같아. 와, 머리가 확 맑아지는 것 같은,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예. 그냥 막 숲속의 향기가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놔뒀지. 놔뒀는데 이게 이제 막 점점 이제 심해지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좋았어요. 그냥 가만 내뒀어. 근데 뭐, 봐줄만 하더라고, 여태까지는. 근데 이거 점점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놔두면 이게, 어찌됐지, 이제. 좀 그렇지. 이제 그런데도 이제 계속 놔뒀어요. 근데 여름이 왔거든. 여름이 왔는데, 와, 거기 이제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파리가 거기 꼬이기 시작한, 파리는 똥이 있는 곳에는 다 모이잖아요. 파리가. 토끼똥도 똥은 똥인지, 냄새는 안 나도 똥은 똥이지,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파리가 세상에, 거기 벽에 다 붙은, 새까맣게 앉았던 그 파리가 다 붙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파리채 들고 하나하나 다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하루 종일 잡아도 꿀뚝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 파리가 밖으로 막 빠져나오네. 그게 이제 그쪽 방을 대기실로 썼거든요. 이게 손님, 이제 여기 손님 있을 때 잠깐 앉아서 대기하시라고. 대기실로 썼는데, 손님이 거기 대기하다가 파리가 막 붕붕 날아가니까 도망간 적이 있어요. 좀 이제 그래서 그냥 간 건지 파리 때문에 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웠죠. 예, 결국은 치웠는데 그 치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거기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그 오줌이 썩어, 토끼 오줌인지 아니면 파리 때문에 그게 냄새가 나, 파리 때문에 냄새가 났겠죠. 토끼 때문에 냄새가 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파리 다 잡고, 그 다음에 막 그거 치우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작은 방에서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그걸 소독제 같은 것도 뿌리고 그 탈취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거의 뭐 냄새 빠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를 왜 길렀었냐면은 거기서 뭐든지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그럼 닭도 길러서 뭐 알도 달걀도 먹고 이런 참 좋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닭보다 토끼가, 왜냐면 닭이라는 거는 그걸 먹잖아요. 곡식을 먹잖아요. 옥수수. 옥수수를 먹으면 이게 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먹은 소는, 미국산 소는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풀 먹은 소는 몸에 이제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뭐 병이 안 걸리고. 그런데 토끼는 풀을 먹잖아요. 닭은 옥수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100번 낫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길러가지고 그걸로 토끼를 잡아먹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토끼를 길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토끼를 막상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지. 용기가 안 나지. 그 생각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걸 잡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풀어줬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